아니라. 야, 옷도 비슷하게 입었다잉. 야, 광희는 그냥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광희는 이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 광희야, 아. 잘난 거 하나 없지만 이겨라잉. 아, 나 의외로 똑똑해. 의외로 똑똑해요. 이번 주제는 일반 상식입니다. 아, 일반 상식입니다. 아, 일상. 광희가 안 되는데 일반 상식. 아, 근데 아까 보니까 핸드폰으로 뉴스 보더라고. 진짜? 핸드폰 뉴스 봤으니까 믿을만해. 지켜볼게. 형 믿을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와플이나 팬케이크와 함께 먹는 메이플 시럽은 이것의 수액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수액! 무엇일까요? 수액! 흔끼리 수액! 한번 기회 줄게요, 근데. 나 너무 빨리 맞추면 좀 그렇잖아요. 해봐. 야, 나 끝나는 거야. 아, 너 지금 모르는 거 같아. 야, 야, 너 머리, 어깨, 무릎발, 수액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맞춰버려요? 그 맞추고 난 이거 없는 문제로 끝낼게요. 다시 할게요. 이거 메이플은 뭐냐면요, 여러분. 캐나다 국기가 요거예요. 단풍나무, 단풍잎. 자. 정답! 진짜 아네? 달려버려 날! 난나라란나! 달려버려 날! 달려버려 난나라란나! 뽐뽐뽐뽐! 달려버려 뽐! 가이씨! 야, 뭐하냐 지금? 어, 근데 없는 걸로 한다 그랬죠? 자, 없는 걸로 할게요. 없는 거예요, 그럼요. 시건방 털지 말고 내가 불안불안해 죽겠어 인마. 자, 첫 번째 문제 그럼 가겠습니다. 네. 헬렌 켈러에게 큰 영향을 준 이 선생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잘 알지. 야야, 정답 나왔다. 나 바로 맞춰? 목소리 특이하시잖아. 목소리를 들어봤어? 수혁아, 목소리 특이하신 분. 야, 헬렌 켈러가 누군지 나 아냐 근데 니네? 두 글자, 두 글자 수혁아. 야, 이게 맞단 말이에요. 이 선생님. 이 선생님! 돌 선생님 아니야? 돌 선생님! 돌. 빨리! 돌 선생님 아니에요? 나왔잖아 지금! 돌! 야, 애들 그 정도로 무식하진 않은데. 자, 그럼 먼저 수혁이 먼저 한번 가고 정할게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오케이. 야, 헬렌 켈러가 외국인인데. 외국인, 외국인. 아니, 외국에 나가서 진출했을 수도 있죠,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 야, 헬렌 켈러가 언제적 뿐인데 외국으로 나가? 광희, 어떡해? 왜? 너도 캐나다 이후로 끝난 거 같은데. 아니, 야. 우리 어떡해? 나 알고 있다. 형, 알고 있으면 좀 풀어요. 해요? 아, 나 광희 저거 할 수 있는 메이플 시럽인가 그걸로 주접 떨죠.